즐금방 대조 같은 도배 존나 해서. 진짜? 블랙 해야겠네. 꺼져. 잘 가. 오늘 일찍 일어나서 준비할 것도 많았을 텐데 지금 방송 안에 지리긴 하네. 그럼 열심히 하잖아. 엘소드 하자는 저 POB도 내가 쟤 내가 불러갈래. 싸가지 없는 새끼. 어제부터 미친 또라이도 아니고. 오늘 아니야. 나 그러니까 내가 원래 월요일 화요일이 휴방인데 저번 주에 하루를 쉬어버렸잖아. 더 쉬었잖아. 원래 다음 저번 주 월화 방송하고 수요일 날 방송했어야 되는데 아 월화 쉬고 수요일 날 방송했어야 되는데 수요일 날 안 하고 목요일 날 켰잖아. 저번 주.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냥 일단 노 휴방으로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고. 뭐 이제 화수만 하면은 이제 또 일주일 내내 방송한 게 되는 거네. 그치. 목요일 났으니까 수목 그러니까 목금토일월화수 그럼 딱 7일 방송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목요일 하루 딱 쉬고 어제 이해해달라고 했던 거는 내가 어제도 3시까지만 하고 좀 일찍 자고 내일 12시까지 미용실 가야 되니까 좀 자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어제도 누가 연장풍 1500개인가 쌌어. 누가 어제 연장풍 1500개 쏴가지고 그것 때문에 5시 20분에 방송했어. 그러니까는 평소보다 40분 덜 방송하고 그냥 그러고 자고 일어나서 12시까지 저기 레오바버샵 가가지고 머리하고 그러고 부랴부랴 또 간 거야. 그러고 또 와가지고 또 저녁에 또 방송하는 거고. 씨발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인정해라. 진짜. 어? 방송해도 인정이다. 그렇지 형들? 아니라고? 알겠어. 근데 또 내일은 오전에 또 볼 일 있어. 오늘 이제 화요일이지. 화요일 날 광복 혼다 가야 돼. 가가지고 존나 열심히 하네. 배방구 마련루 내 아프리카 트윈 찾아와야 돼. 글마가 한 3개월 있었지. 거시발 내시 같은 소리는 좀 하지 마라. 저 새기 전에 아니 저 아프리카 트윈 아니 내 뽀삐 내 1세대 뽀삐 일마 일마 이거 이거 하늘나라 간 거 아니었어? 고쳤어. 671만 원 주고. 호영 오늘 눈썹이 좀 다른데 눈썹 그려? 아니 안 그렸어. 아 몰라. 화장했다 생각해 보니까. 화장할 때 그려 준 거 같은데. 타고 다니냐? 이건 이제 저 혼다 거고 내거 GS보다 1,000만 원 더 싸지.
1200만원 더 싼 거야. 얘는 2370이었나? 그거 주고 가져온 거야. 근데 얘는 박스 없이 다닐 거야. 방송 안 할 때 타고 다닐 거를 얘로 타야지. 672만원? 와, 바이크계의 렌미인이네요. 이야. 살 때는 별로 고민을 안 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미래에 내가 갚아줄 거거든. 그래서 뭐 풀 할부 땡겨서 사는 거지. 미래에 내가 갚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지르는 거야 그냥. 근데 바이크 얘기로 누가 말 걸었나요? 돈 없어. 돈이 있어. 오늘은 저 뭐야, 바이크 찾은 다음에 여행 방송을 좀 다녀올까? 하루. 적적하기도 하고 맨날 집에 있으니까 미치겠네. 간만에 바이크 타고. 아니, 오전에 가야죠, 오전에. 오전에, 지금 비 오는 거 알고 있고 비 그치고 이제 비가 좀 마르려면 오전에 해가 떠야 될 거 아니야. 비 그치면 그때 나가려고. 일단 내가 내일 오전 10시까지 강북 혼다 가기로 했으니까 거기 들려고 글마 가지고 오고 이제 샤워 방송 조금 마렵긴 한데 또 본방 버리는 건 아깝고. 그렇긴 하네. 애미 뒤졌나? 컨텐츠 하라니까? 넌 블랙 해야겠다. 아휴, 외산이 왜 병신아. 컨텐츠 안 한다고 야미 뒤졌냐고 하네, 개새끼가. 저 모름, 저런 미친놈이다 했네. 야미 뒤졌네. 싼 변에 펴야겠다. 나중에 바이크로 통영 꼭 가줘요. 풍경 진짜 지리던데. 통영이 아니라 이번에 그 방송 없이 강릉 갔다 왔었잖아. 좋았어. 오, 시원하고 야빨방하고 오토바이 찾으면 되겠다. 야, 근데 강북 혼다까지 아침에 존나 막히겠지? 내가 봤을 때 개 막힐 것 같은데? 10시까지 가는 거면은? 출근 시간 겹쳐갖고. 아, 방 쳐라. 아, 무궁이야도 119개 너무 고맙고. 근데 몇 시까지? 10시까지 오래. 강북은 안 막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방송하고 나서 한 2시간 자고 걸어 가야 되나? 에? 아휴, 개 같다 씨. 아, 진짜. 그지? 오늘 6시까지 방송하면 2시간 자고 8시 출발해서 10시까지 강북 온다 도착했다가 오토바이 찾아가지고 집에 온 다음에 또 여행방송 준비하고 잘 수가 없네. 바이크마크 탈 줄 알면 제가 가지고 올 텐데. 그러니까 너네도 이종 소형을 따가지고 형 거 좀 타고 좀 타봐. 그래가지고 바이크 좀 가지고 오라면 이럴 때 좀 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냐. 그거 잡아뜨리면은 무슨 큰일 납니다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딱 바이크 앉았을 땐 존나 무거운 것 같은데 막상
스로틀 당기면 졸라 가벼워. 자살 권유. 그렇다고 또 누구 아는 애가 아는 애 시킬 수도 없고. 픽업은 안 되는 거야? 픽업하면 좀 돈 존나 비싸. 랄프는 종이 짱몸이라서 스로틀 당기면 뒤로 날아가는 거 아니냐? 아니야, 랄프나 흠이나 둘 다 키 커가지고 충분히 탈 수 있어 얘네들. 근데 얘네들이 이종 소용 면허가 없어서 그러지. 나 딸 때 같이 따자니까 개새끼들. 근데 얘네 나 딸 때 얘네도 같이 보긴 봤거든? 떨어졌어. 돈만 드리고 찾아오지 말자고? 거기 있으면 안 되지. 집에 놔둬야지 바이크는. 용달 6만원이면 강북에서 청라까지 배달해준다고? 진짜로? 진심? 형 무면허 전문가잖아. 가르쳐 무면허 운전. 에반데? 아니야 아니야 개소리야. 저 용돌 6만원에 해줘. 말 같지 않으라고 있어. 14만원 이렇게 들어. 14만원 16만원 이렇게 들어. 14만원 16만원 드느니 차라리 내가 가서 가지고 오고 말지. 누가 6천원 아 누가 6천원이래 6만원 해주냐? 훨씬 더 나와 탁송비용. 6만원 말도 안돼. 15에서 20만원 맞아. 형 궁금한게 있는데 카톡 플러스 친구 보내면 누가 답해주는거야? 그거는 이제 흠이랑 랄프 내 매니저들이 일단 1차적으로 보고 뭔가 문의 같은 게 들어오면 나한테 얘기해주고 쓸데없는 소리 하면 이제 거르고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보조폰에 요거? 요 폰에 이제 이거는 아이디가 COAT COAT야 코트코트야. 여기다가 이제 보내는 건 내가 확인을 해. 여기다 이제 보내는 건 내가 확인하고. 랄프 아직 여자친구 있지? 얘 좀 있으면 이제 1년이래. 너는 뭐 하냐고? 형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상이 꼭 애저 같습니다, 형님. 애저. 애기 되지. 애저. 애저룩. 애저티. 애저. 애저 웃겼다. 어감 또라이급이네. 애저. 애저라 애저란 말이 존나 웃기네. 애저. 결혼하면 코트가 주례해 주냐고? 뭐 신청하면 해주지. 애저운. 간만에 찐웃음 터졌다. 코트 부산 놀러와. 부산 너무 멀어. 네가 와. 근데 너 여자냐? 물어본데 왜 그래. 아니 저기 이모티콘이 여자잖아. 그래서 물어본 거지 뭐. 코트 요새 많이 외로워?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일주일에 반은 외롭고 반은 즐겁고 그래. 왜 이러냐? 물어보는 게 꼭 그 친구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월화수는 안 외롭고 목금토는 외로워. 약간 그런 느낌이야. 반반.
그 바이크 탈 때는 안 외로워. 근데 바이크 안 타고 집에만 있으면 되게 외롭지. 조현병이냐고? 일에 찌들어서 외롭지. 정답. 일이 좋아. 행복해. 나도 오늘 방송 하고 싶었어. 좋은데 가는 거야? 그냥 반복되는 쳇바퀴 같은 일상이 싫은 거구나. 근데 어쩌겠어, 그게 인생이지. 오, 그 말도 좀 맞는 말 같다. 그래서 내가 여행 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여자친구 만나면 그냥 청라에다가 오피스텔 하나 잡으려고. 둘이 같이 있을 곳을 아예 내가 보금자리를 마련해 놓으려고. 둥지를. 거기서 보는 거야. 왜냐면 내가 도저히 그 막 누구를, 그니까 솔직히 여자친구 한번 오면은 나도 한번 가야 되잖아. 못 가겠어. 일 때문에, 방송 때문에 도저히 막 못 가겠어 진짜. 봐봐, 방송 6시 끝났어. 6시에서 막 서울 가려고 쳐봐. 6시에 뭐 경기도권 어디 벗어나려고 쳐봐. 못 가. 차 존나 막혀. 그래서 그냥 오피스텔 하나 저기 여자친구 생기면은. 근데 여자친구 생기면이라는 말이 뭐 여자가 생겨가지고 바로 한다는 게 아니라 좀 아 얘는 그래 좀 진짜 오래 만나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왜냐면 방송 끝나고 바로 가면 되잖아 내가. 아 그리고 아까 그리고 저 집에 있는 매니저들도 좀 불편하지 않아? 솔직히 집이 53평이고 아무리 넓다고 해도 헤어지면 바로 내쫓아 줄게. 여자 입장에서는 같이 사는 매니저들이 있는데 불편하지. 그렇죠. 얘네들도 좀 불편하고. 그렇죠. 저희가 괜찮다고 쳐도 막 그분이 불편하실 거예요. 맞아.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오피스텔 하나 얻어볼까 생각 중이야. 근데 그게 맞아. 그게 나 오히려. 같이 쉬는 거지. 방송 끝나면 나도 가가지고 쉬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집은 약간 좀 사무실 같은 느낌이 되겠네. 반성의 의미로 성지엽 창단 단촛불 하나 컨텐츠 해주면 안 돼? 정말 쓰레기 같은 컨텐츠인데? 어쩜 그런 유아틱한 컨텐츠를 생각해냈지? 오피 잡아주면 여자는 직장 억하냐? 그게 아니고 자기야 대기 중이지? 봐봐 오전 치면 못 벗고 달려와. 아 좀 그게 아니라 봐봐. 불영상만 보다가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방송하는 시간은 솔직히 막 솔직히 난 연애해가지고 연애 때문에 방송을 뭐 소홀히 한다? 이거는 난 아니라고 봐. 내가 그렇게 해본 적이 있거든 한 번. 오빠, 막박 무슨 일이야? 그 진짜 너무 시간 아깝고 나 일은 항상 먼저이고 싶어. 여러분들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니라 일은 항상 나한테 1순위가 돼야 돼. 그 보조적인 게 이제 내 취미나 그런 거지. 그래서 뭐 연애 때문에 방송에 지장 주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싫어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형 오늘 공방 때문에 급체 머리에 존내게 뿌려서 지금 머리 더러운 거야? 아니야? 맞아? 감샷. 그래서 그냥 감자 1순위요? 방송하고 있을 때 아이고 씨발 정말 더러운 얘기 더럽게 하네 개새끼들. 꼭지는 어디 갔습니까? 하여튼 뭐 그래서 방송하고 있을 때 가 있으면 되잖아. 가서 쉬고 있으면 되잖아. 내가 방송 끝날 때쯤에 집에서 출발하려고 하면은 여자도 현타 오지 않겠냐? 새벽 4시에 막 일어나가지고 화장하고 막 무슨 도둑년처럼 밖에 나가고 그러면은. 만약 엄마랑 같이 산 사람이어봐 엄마가 걱정하지. 야 너 이 시간에 어딜 나가니? 남자친구 만나러. 어?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 애매하지. 아, 그렇다고 해서 나 방송하고 있을 때 안방에다
쟁여놓고 있으면 여자친구가 외롭지 않겠냐? 불편하지. 방송하고 있을 때 안방에 있으면. 방송만 열심히 해. 여자 말고 여자 만나면 호기 다 때려 부순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냥 오피스텔 하나 딱 얻어놓고 그게 맞는 것 같아. 바로 앞에 그냥 잡아놓으면 가 있으면 좋 되잖아. 넌 백수 여자만 만날 수 있네 이런데. 아 그게 아니라 평일에도 그렇게 하면 편하지. 그치 내 스케줄에 맞추기 힘들겠지. 그래서 없는 거 아닐까? 자기야 이런 부탁 미안한데 소파 가서 고양이 자세 한 번만 해주면 안 될까? 모르겠다. 인천 사는 코순이는 단 한 명도 없었어. 주세요. 할 거야. 인천 사는 코순이 단 한 명도 없었어. 알았어. 시끄라. 망상 연애 멈춰. 그래 알았어. 팬카이 너무 고맙고. 식탁에서 누가 밥 먹고 있노? 숟가락 소리 안 나게 해라. 죄송합니다. 평가해 고맙습니다. 담배 한 대 피하겠다. 채팅창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담배 한 대 피하겠어. 진짜 귀여워. 정말 귀여워. 코영은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라. 마인드가 강해서 피곤한 스타일링. 내가 사겨봄. 아이고 우리 또 온빵이가 119개 너무 고맙다. 온빵아 잘 쓸게잉. 형은 진짜 자식 만들 생각 없어? 죽으면 모아둔 돈 다 동되는 거네. 안 그래도 오늘 머리를 하면서 레오게이랑 얘기했단 말이야. 결혼 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도 듣고. 걔랑 머리하는 동안 머리하는데 한 2시간 걸리거든? 금마랑 이제 둘이서 얘기 존나 많이 한단 말이야. 미용실만 가면은 좀 친해졌어. 그래가지고 오늘 번호도 교환하고 그랬는데 결혼 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 들은 게 많아갖고. 근데 그거는 솔직히 뭐 나 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주영스트가 코트님 좋아하는 것 같던데. 미친 새끼. 여자 만나면 주영스트래. 귀여워. 아. 존나 귀엽네. 고맙다 그래. 존나 웃기네. 이란 남만 안전운전해도 존나 웃기는 것과 같은 이치랄까. 진짜 태훈이는 아기 낳으면 최고의 광대로 만들기 위해서 조기 교육 시켜야지. 그래서 결론은 하지 마시고. 탑이자 얘기하지 마. 여자랑 게이 손 들어봐.
그래 나는 결혼 안 하고 내 손에서 윤씨 가문의 대를 끊을게. 우리 가문의 대는 내가 끊는다. 나는 윤씨 가문 파평 윤씨의 재앙이야. 자연재해다 이 말이야. 악마의 피를 끊어야지 여기서. 난 이 집안의 재앙이야. 윤재앙. 내가 이 가문의 허리케인이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이게 자연의 섭리인 것 같긴 해. 뒤처지는 유전자는 도태되어가는 게. 맞아? 코트야, 랑종처럼 네가 그 업보와 카르마를 끊어야 한다고? 난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났네. 너희들 말대로라면? 그래, 끊어줄게, 씨발. 아니 그냥 차라리 아싸리 지금 그냥 정관수술하는 거 어떨까? 랑종. 대단한 악마네 나는. 랑종의 코트 나옴. 밍! 밍! 어? 아밍! 정관수술도 펀딩으로 해라. 코트가 하나 더? 안 돼, 절대 안 되지. 아, 그래서 내일은 여행 가자 그냥. 나도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여행 방송한 지 꽤 됐으니까. 아, 선언하는 게 행복한 삶일 수 있다. 내일 여행을 가야겠어. 진짜로 당일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화요일이지 12시나서. 그러니까 화요일이니까 내일 내가 10시까지 강북 혼다를 갈게. 근데 진짜 누구 말대로 탁송 바이크 여기 청라까지 가지고 오는데 탁송 비용이 6만원밖에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도 굳이 강북. 진짜 올 거야? 너 부산 산다며. 근데 탁송 비용이 6만원밖에 안 되면. 아니야, 포가 아니야. 내가 알아봤어. 날씨 알아봤어. 지금 거리서 봤을 때 이거 기존마다 다르대요. 이게 뭐가? 40km에 7만원, 60km 이내면은 8만원. 강북 온다까지 몇 킬로야? 49km에. 49km? 네. 12,650원, 14만원 나왔어. 기존별로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크잖아요. 14만원 나왔대. 아야야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14만원 나왔대, 말도 안 되지. 근데 문인 넣어놨어요. 8만원이라는데요? 8만원 해준대? 네. 그럼 굳이 갈 필요 없는데. 왔어요. 아니면 그냥 강북에서 출발해버릴까? 강북 온다에서 그냥 여행 출발해버리면 되지 않아? 어차피 우리 차 타고 가잖아. 그래서 그 어차피 박스랑 뭐 그런 거 떼놨으니까 그런 거 니네가 찾죠. 트렁크에 넣어놓고 가면 되고. 그거는 괜찮은데 형 컨디션이 괜찮아. 배낭 없나? 배낭에다가 하루 입을 옷만 있으면 되는데. 자라 배낭 있긴 해요. 아 그건 안 되지. 옷을 입어야 되는데. 반팔 반바지 집에서 입을 거 하나씩만 딱 챙기고. 뭐 렌즈랑 방송 장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방송 장비 때문에 아프리카 트윈 타고는 좀 힘들 것 같아. 흠이 형 가방이야. 등 닦지 말고. 아 절대 안 되지. 아니 방송 장비가 필요하다니까. 이게 등 닦지 말고 흠이 형 가방 큰 게 있어요. 아 그래? 예. 네. 그거를 메고 여행 그 바이크 타고 다니라고. 싫어. 싫어 싫어. 흠이. 어? 이거 있다고요. 이거. 싫대. 이거 싫으세요? 줘봐. 왜 옷에나? 셀카봉 넣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다 셀카봉 넣고. 네. 옷 넣고 렌즈 넣고 뭐 해가지고 이걸. 아니 충분히 되죠. 10가능이죠 이 정도면.
이거를 메고. 네. 근데 가방에서 이상한 냄새 난다. 싫어. 이상한 냄새 난다고요? 어어. 가방에서 냄새 나니. 하도 안 나요. 오빠 뭐야? 아니, 가방에서 냄새 나. 미안한데. 자라 냄새 나네. 아우. 착순 받아요 형. 선창이가 해줄 거야? 너 바이크 실을 수 있어? 아, 800개로 하라고? 아이. 된다고 그게? 8만원이라고 하네요. 리터급 바이크도 실어준대? 제가 기종을 말하면서 문의를 넣었어요. 아, CRF 1100에 앞이 커튼이 아닙니까? 네. 된대? 해준대? 네, 8만원이라는데요. 아, 진짜? 네. 그래, 부르자 그러면.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10시에 출고가 되면은 바이크 싣고 오면은 여기서? 11시나 12시면 되겠죠. 그치? 네. 11시, 12시쯤 되면 그때 방청하고 바로 자면은 낭낭하게 잘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어. 그러고 나면은 여행 갈 수 있을 듯? 그 혼다에서 알아봐주는 탁송 같은 경우 되게 비싸. 14만원, 16만원 막 이래. 여행을 어디로 갈까 그러면은 강원도는 갔다 왔고 어디로 갈까? 부산?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부산까지 뭐 400km가 넘는데. 여수 가자. 여수. 여수 여행 가야겠다. 여수 가야겠다. 여수. 그러면은 내일은 영종도 가자. 내일은 바이크 타고 영종도는 배에 실어가지고 그냥 잠깐 가는 거라서 뭐 솔직히 바이크 타는 맛이 그렇게 있진 않을 거야. 영종도 존만해가지고 바이크 한 바퀴 돌려면 막 두세 시간이면 돌걸? 어 에바. 여수를 갈게 그냥. 아니야, 내가 저번에 전주 군산 갔다 왔잖아. 그 정도 갔다 오는 거는 일도 아니지. 충주가 좋다던데. 충주는 뭐 너무 가깝고 당일로도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고 하루 자고 올라고. 해안도로 야물딱지게 달릴 수 있는데 없어? 해안도로 가려면 강릉 가야지. 어. 강릉 가야지. 강릉. 충북 제천? 충북, 충남, 존나 노잼이야. 그렇죠. 바닷가가 있어야 돼요. 바닷가 있어야 돼. 왼쪽 끝이든 오른쪽 끝이든 가야 돼요. 그래. 악마 고철이 등장이다. 오른쪽 끝으로 가야지. 동해안으로 갈게. 동해안으로. 동해안 내일 이번에 본방 없다 치고 샤워 방송해라. 그때 집중해서 봐줄게. 그래. 강릉 가자. 강릉. 강릉 이번에 갔다 왔었는데 되게 좋았어. 강릉 갈게. 강릉은 여러분들 못 봤어. 또릉이라고? 울진 이런 데 멀은가요? 울진 존나 멀어. 그래도 부산보다 가깝죠, 이거. 울진? 예, 울진 강릉 밑에 있어요. 마인드가 쉽게 이긴 하다. 나 같으면 그냥 제주도나 부산 바로 갔어.
아이고. 코트님. 어. 그래?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노래 내 노래를 듣고 힘이 났다 이 말이지. 정말 정말 고맙다. 너무 고맙다. 356km는 좀 빡세긴 하네. 속초 들렸다 이렇게 쓱 내려가면 어우 길긴 길다. 단양은 다른 날 가기로 해서 안 돼. 비 안 와. 비 절대 안 와 얘들아. 아이고, 대성이 형님, 아이고, 존나 사랑해요 진짜. 존나 사랑해요 진짜. 예, 아이고 형님. 뭐 자주 뵙겠죠 형님? 네, 고맙습니다. 예. 대성이 형님입니다. 네. 뭐 은비이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근데 좀 BJ들 많은 데서 좀 그러지 좀 마요. 창피하게 BJ들 많은 데서 뭐 사진 한 장 찍어도 되겠습니까? 진짜 이렇게 또 대스타께서 막 이러는데 막 BJ들 다 쳐다보는데 창피합니다 형님. 예? 같은 BJ끼리 뭐 그런 진짜 아이 뭘 좋아 창피해. 그니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뭐 어갖고 그렇게 하시니까 말씀 편하게 하세요. 예. 닥쳐 넌 은비계의 저스틴 비버야. 지랄병을. 맞아 나 관심 주면 약간 좀 그래. 이게 저스틴 비버래. 미치. 그러면은 내일 바이크 타고 그래 울진을 한번 가보자. 못 가면은 강릉에서 자는 거고 그렇게 해서 1박 2일로 갔다 오지 뭐. 갔다 와가지고 또 집에서 한 6시간 7시간 푹 자고 그러고 또 방송하는 거지. 내일 비 안 와. 오후부터 비가 안 온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삽교는 내가 너무 많이 가가지고 지겨워. 삽교 그리고 데이터가 잘 안 터지더라. 족같은 곳이야. 열심히 산다 코트야 하는데 외로워서 그래. 사실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으면 막 헛생각이 들어. 현타도 오고 매일 똑같은 일상이 좀 지겹네. 나는 방송 안 했어도 막 직장생활 같은 거 못 했을 거야. 아이고 예대 오빠님. 네 우리도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주 또 뵐 일 있겠죠? 우리 또 아프리카 AF 밴드 정말 감사합니다. 방송 던지는 게 아니라 방송 켜놓고 갔다 올 거야.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옛날 약발방이야. 한 진짜 8년 전? 그 약발방에서 만난 애가 있었는데 목소리가 윤문식이랑 똑같아. 아 그게 지금 내 유튜브 있을지는 아니야 없을 거야. 유튜브 할 때 아니었어. 명정당하기 전이었으니까. 나 유튜브 안 하던 시절. 그때 이제 토콘에서 어떤 새끼를 봤었는데 아 토콘이래. 게임톡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
목소리 윤문씨 존나 똑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존나 갈궜어. 아 개새끼 너 계속 자꾸 나 귀찮게 하는 거야. 어? 너 왜 자꾸 나 따라오냐고 미친놈아.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야 왜 그러냐고 미친 새끼야. 이렇게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 그래가지고 난 이상 좀 이상한 데서 약간 터져. 그래가지고 그거를 따라하는 거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밀어붙이는 거야. 어 남이 만든 유행어. 아 진짜로 게임토가 아 게임토 가는데 토콘 하기 전에 그래서 그거 그냥 하는데 재밌더라고. 맞아 걔가 김부각이었을 수도 있겠다. 어 윤문식 목소리 나는 애가 두 명인가 있었거든 예전에. 원조 그거 나도 찾아서 보고 싶다. 아무튼 강릉으로 떠나야지. 오늘 옷 명연만 룩이야. 이번에 물에 먹고 왔잖아. 근데 좀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은 물회를 우리가 이제 셋이 갔잖아. 꽃바게 두 명이랑 해가지고. 근데 1인당 12,000원짜리를 고른 거야. 그러지 말았어야 됐어. 28,000원짜리를 하나 시키고 거기다가 전복이랑 이거저거 추가해서 먹었으면은 더 좋았을 거야. 난 좀 즐겼어. 여기 진짜 잘 되더라고. 여기가 강릉의 유명한 그 물회 맛집 청초한 물회였나? 어 여기 진짜 사람도 존나 많고 처음에 조그만 노포에서 시작해가지고 저기 건물이 빌딩이 빌딩이야 빌딩이라고 얘기해야 돼. 존나 크더라. 그래가지고 카페도 겁나 큰데 차려가지고 이게 건물이 이게 전부 다 식당이고 밑에가 1층이 카페야. 엄청 잘 됐더만. 존나 성공했지. 어. 아 여기 강릉이야 강릉. 속초는 솔직히 강원도에서 그닥이라고 생각을 해 나는. 강릉이 미쳤어. 강릉이 진짜 너무 좋더라. 그 애국가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그 푸른 동해안에 있는 그 섬 같은 게 막 나오고 그러잖아. 거기에 나온 그 배경이 저 강릉에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1인당 해갖고 이렇게 12,000원 이렇게 먹었는데 차라리 이거 시키느니 28,000원에다가 뭐 전복이랑 이거저거 딱 추가해가지고 한 48,000원짜리 물에 딱 먹었으면 기가 막혔을 거야. 이거랑 이제 오징어 이렇게 해가지고 시켜갖고 먹었는데 약간 난 좀 부족했어. 아, 양 얼마 안 돼, 이거. 그래가지고 저 소면이랑 밥이랑 해서 주는데 나는 물에다가 밥을 말아보고 본 적 그 역사가 없는 사람인데 처음으로 여기서 그냥 하란 대로 좀 먹어봤어. 원래 물에다가 물에 국물에다 밥을 만다? 이거 해봤는데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말아서 먹으니까 면보다 더 맛있는 거. 어. 괜찮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먹었었지. 이번에 또 갈까 생각 중이야. 이번에는 야무지게 먹어야지. 애초에 강원도에 강원이 강릉이랑 원주를 뜻하는 거다. 발전이 가장 잘 될 수밖에 없지. 아 그래? 가장 동쪽이더만 우리나라에서. 어 동해안 그 물 자체가 완전 에메랄드빛에다가 되게 잘 돼 있어. 그래가지고 강릉을 한번 1박 2일로 갔다 와야지 내일. 여수에 가서 돌문어 삼합을 먹어줘라. 이순선 18번에서 먹어라. 존맛이다 진짜. 일단 내가 저기서 먹을게. 먹고 그러고 나서 내가 갈 수 있으면 울진까지 한번 내려가 보고 뭔가 컨디션이 별로다 그럼 그냥 강릉에서 투어 종료하고 거기서 그냥 뭐 술 먹방도 하고 혼자서 다 해야지.
문에 탄생한 계기가 배 타는 사람들이 식사 빨리 해야 해서 밥 말아 먹은 걸로 탄생했지 존맛. 맛있더라. 정동진의 레일 바이크 있는데 그거 존나 재밌습니다. 바로 안 해줄게. 장칼국수 먹어라. 안 먹어. 바로 안 먹어줄게. 동해안 갔으면은 다 전부 다 해산물로 해결해야지.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진짜 뒤에 텐덤해가지고 같이 세나로 얘기하면서 자기야 여기 봐봐 여기가 저기 뭐 저기 뭐 이거거든? 무슨 가이드 마냥 설명해주고 어 진짜 이쁘다 꽉 잡아 브라랑 우잉 이렇게 가고 싶네. 너 그게 내 어떤 저 로망이다. 동쪽에 해산물동 존나 싸지르겠네. 조현병 어떤 년이랑 왔었어? 근데 좀 무섭겠지 여자 입장에서. 혹시 또 강릉 울진 가서 연어 광어 처먹는 건 아니지? 어 그런 거 안 먹어. 숙소 잡아놓고 숙소 바로 옆에서 조개구이 먹으면서 소주 먹어야지 혼자서. 오빠 동해는 되게 먹어야 돼. 너 되게 너무 비싸. 한 마리 막 7만 원씩 이러더만. 너무 비싸 너무 비싸. 근데 또 여러분들이 사주면 먹고 안 사주면은 주머니 사정이 녹록치 못해서 못 먹지. 엄청 이뻐 가방이 유티유티. 어 관람차 생긴 거 알아. 그거 존나 크더만. 나 저번에 속초 갔을 때만 해도 거의 공사 마무리 짓고 있을 때였는데. 내가 코트 매니저였으면 이소 따고 미들급이라도 사서 같이 다니면서 주억 쌓고 좀 더 돈독해질 것 같은데. 왜 랄프랑 허미는 방구석에만 박혀있노? 얘들은 겁이 많아. 나는 간튜닝이 되어있고 타다가 뒤지면 그냥 뒤진다는 마인드로 타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고 얘네들은 겁이 많아서 못 타 바이크를. 그리고 이소 따고 싶었는데 못 땄어. 얘들 다 떨어졌어. 나만 붙고. 어렵더라고요. 난 또 무면허로 또 오토바이 몰아본 경험 있잖아. 그래 따지마. 랄프는 여친 있으니깐 흠이는 아니다 건강만 해라 흠아. 그래 그 입문시키고 싶진 않아. 여자친구 생겼다고 그냥 뒤에 태우고 다니는 거지 뭐. 대재형 문의 아저씨 먹방 보면 안 돼? 안 돼? 왜? 유? 저작권 때문에 안 돼. 왜 굳이 차를 놔두고 바이크 타고 다니냐 그러는데 그거 안 타봤으면 말을 하면 안 돼. 어 안 타봤으면 말을 하면 안 돼 진짜. 이 개방감과 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이게 자동차 창문 열어놓고 다니는 거랑 오픈카 타고 다니는 거랑은 비할 바가 절대 안 돼. 그냥 어 온몸으로 그냥 바람을 딱 맞으면서 진짜 그 개방감이 그 차랑은 비교가 안 돼. 그래서 타는 거야. 여자친구 입장에선 편하게 차 타고 싶은 마음. 아 그래 근데 여자친구가 싫어하면 당연히 안 타겠지. 근데 뭐 그러니까 내 로망이 그렇다는 거지. 어 나 우리 엄마도 태웠어. 엄마가 너무 걱정해가지고 엄마 처음에 뒤로 태우고 그러고 강화도 가가지고 같이 장어 먹고 그러고 왔어. 어, 엄마가 타보고 나서 하는 말이 재밌대. 왜 타는지 알겠대. 네가 왜 이거에 빠진지 알겠대. 근데 다만 좀 조심히 운전하라고 그 얘기만 해줬지. 어. 미쳤구나 진짜. 아 몰라. 뭐 좋을 대로 생각해. 바람이 시원해?
응, 바로 안타 줄게. 그래. 그치, 옛날에 과부재족이라는 말이 있었지. 바이크가 코트님 안전운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전운전 할게요. 그래서 속도계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프닝 이렇게 오래 하는 게 뭐 그렇게 마음에 안 들다고. 할리 데이비슨 한 대 만들 때마다 한 사람 죽는다 생각하고 만든대. 오히려 좋아. 그래 그래. 딱 이제 딱 그러면 1시에 컨텐츠 시작합시다. 예. 뭐 오늘 같은 날도 있어야지. 뭐 맨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리고 내가 오늘 결론적으로 좀 심심해. 그래서 너네랑 대화를 많이 하는 거야. 오늘 커순이 데이트 하냐고? 누가 하겠냐? 누가 하겠냐? 누가? 이 시간에 화장 지우고 있는 모습 보여줄 만한 코순이가 누가 있겠냐? 것도 좋던데 왜 이렇게 컨텐츠 못 봐서 한 달이지 어망통 홀수인가? 어망통. 어망구가 제주도 사투리더만. 알고 보니까 어망, 아방 이러더만. 엄마 한 명이면 원래 홀수 아니냐 기운. 오늘 박상민 아저씨 어우 노래 잘하시더라 진짜. 일단 그리고 되게 젊게 사시는 것 같아. 난 결혼하신 줄 몰랐어. 유저 참여 안 하냐고요? 아예 해서 못 하게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처음에 유저 참여 이거 영상통화 기능 새겨가지고 내가 3일 전인가에 처음 했잖아요. 그날 뭐 이인이도 막 걸고 좀 코순이 한 세네 명 걸었는데 애들이 다 와꾸가 일단 평타 이상이었어. 쌩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걸기가 약간 겁나는 거야 걔네들도.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걸어 이제. 코빡이들은 나보다 못생긴 애들이 대부분이었고. 근데 서로 되게 슬펐던 거는 서로 나보다 다 잘생긴 줄 알고 서로 다 얘보단 내가 낫지.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야. 똥 찌꺼기 새끼들이. 왕호는 확실히 너보다 잘생겼더라. 인정. 그거 인정해야지. 왕호는 좀 알파메일이지. 똥똥 싸움 맞아. 형 근데 시청자들이 게이라고 하는데 왜 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거지. 게이야라고 하는 거는 커뮤니티 사용을 하면 커뮤니티 사이트 하다 보면 이제 게시판 이용자를 줄여서 게이야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누구 게이야 누구 게이야 이러잖아. 그래서 게이야가 나온 거야. 근데 진짜 게이는 게이게이라고 불러. 진짜 게이니까. 동성애자 그 친구들한테는 게이게이야라고 불러야 돼.
왕후 게이스 죽어가는 것도 보고 싶노 CX. 아 우리 진준우가 또 100개를 너무 고맙고. 그래 그러면 유저 참여 그럼 코순이 영상통화 한번 할까요? 솔직히 할 사람 있어? 솔직히 할 사람 있어? 남자 말고 남자는 이거 전화 이제 저 해버리면은 블랙 넣을 수 있어. 진짜 여자 코순이 중에 얼굴 반만 이렇게 그거 하는 거 내가 허락할게. 정말 눈치 더럽게 없네. 이쯤 말했으면 알아들어라. 얼굴 반만 아수라 백작 하는 거 내가 이해 저기 할게. 걸어라. 아 남자들 말고. 졸업 컨텐츠 시작. 코순이 영상 통화로 한정 지우면 시발 새기야 블랙 컨텐츠 되잖아. 단 한 명도 없어? 영통 걸 사람? 죄송해요 존나 빠아서 안 되겠어요. 제니는 일단 탈락하는 거고. 없네. 솔직히 누가 이 시간에 생얼 보여주고 싶겠어. 때려쳐. 장영현? 너 사신 재훈의 시발. 장영현? 아니 받아놓고 하게. 장영현 할 거야. 그리고 문규 랄프 네가 좀 적어. 장영현 그리고 문규 두 명 할 거야. 하실? 남자 봐도 남자가 정말 재밌어. 코순이 이쁘지. 근데 노잼이야. 아, 장영현 저 새끼 저기 엄마이드네. 패스. 문규 할 거야. 미안 이러네. 없어. 패스 안 해. 하겠냐 비응신아. 없어. 그래 오쇼하고 그러고 평소 하는 것처럼 하자. 야 시발 우리도 안 아쉬워 하지마 오쇼나 해 시발 자식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쌈변에 피고 딱 합시다. 예 금방 필게요. 오늘 짧우영? 오늘 짧은 해도 될것 같은데? 새로운 컨텐츠 짧은 짤로 보는 영화. 아 짧은 하지마. 알았어 맛있게 빨아줘 원장님. 밖에 비도 많이 오는데 음악 컨텐츠 없냐고. 이따 뭐 토크온 가서 노래하지 뭐. 오늘 공포 게임 해주면 안 되냐? 제발. 공포 게임? 싫어. 소리 나는 거 전자녀요. 그건 10개 이상 쏘면 돼요. 쏘고 나서 10초 안에 치시면 돼요. 명분을 줘.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걸 하길 바란다. 명분을 줘. 그럼 바로 해줄게. 안 돼, 무쳐. 그럼 무쳐라. 아이고 우리 무공이가 또 119개. 왜 이렇게 많이 비 오십니까?
적적해서 그렇다. 적적해서 적적하니까 담배만 존나게 피게 된다. 씨발. 약이나 빨자. 맨날 똑같은 거 하면 유튜브 안 나와요 형님 이러는데 잘 나와. 미안한데 너무 잘 나와. 너무 잘 나와. 너무 잘 나와. 응? 썸네일이 다 색다르니까 너무 잘 나와. 걱정하지 마. 풀 영상이 지금 하이라이트 채널이랑 동급으로 나와 지금. 자, 오케이. 그러면은 자, 오늘 좀 오프닝 좀 길긴 했는데 예. 제가 좀 심심해서 그랬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이고, 우리 가세형이 100개를 이걸로 잘 보용. 글쎄 국맛찌개 레시피 좀 올려줘. 국맛찌개 오슈 두개제 가자. 100개? 어림없지. 100개로는 어림도 없지.